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들판에서 해야 될 그 밀타작을 밀폐된 공간 웅덩이 안에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이 용사의 모습입니까? 겁쟁이의 모습으로 타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실까요? 기드온은 결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용맹한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사라는 단어의 이미지에는 용맹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시가 사사기 5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옛날 무엇에도 똑같이 찬양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드보라도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근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눈에는 비록 전쟁이 눈에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흉내내는 가짜 용사들은요, 스스로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려는 사람. 아담도 스스로 용사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스스로 용사라고 착각하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망하고 말았어.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결과를 낳고, 스스로 용사가 되고 존경을 받고 싶어. 끔찍한 사탄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에 공통된 행동이 있어요. 주여, 나는 용사가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기드온이 용사가 된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 싸움의 전투력이 용맹해서 용사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니까 의로운 백성이 된 거고요,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를 향하여서 너는 용사야.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